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하려도 돼요, 안 돼? 안 돼. 왜 걱정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걱정이 될까요? 우리 인간은 이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를 안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줬을 때 미워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 그냥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막 미워하게 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하여튼 우리 인간은요, 죽는 쪽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본래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는다 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늙어서 죽는다가 아니라, 왜 늙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늙는다.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죽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은 유전자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본래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변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상구 박사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저분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것 같죠. 네. 제가 이런 뉴스타트 강의를 살리는 강의를 아무리 해도 이 본성은 죽는 쪽으로 세팅이 돼 있다니까. 네. 그래서 저도 죽어.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 보고 이 죽게 돼 있는 우리 보고 뭐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지금 가지를 칠 수 있는데 딱 한 방향만 잡읍시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면 행복해요, 안 해요? 근데 미워지면 불행해요. 왜? 이제 불행이란 것은 죽음이니까. 유전자를 끄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살아야 돼. 건강한 사람보다 더 뭐예요? 확실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더 살아야 될 사람이 자꾸 더 죽는 쪽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병든 판에 그 꺼져 있는 유전자를 더 많은 유전자를 더 꺼버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진선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리면 긍정적인 생각. 네. 긍정적인 생각. 죽이는 생각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렇잖아도 병들어 있는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부정적인 생각.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번 기회에는 이 사진을 아직도 안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가 꼭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아요. 태어날 때 유전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져요. 지금 얘들이 7살인데 지난 1년 동안 6살 때부터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한 50대 돼가면 생김새도 달라 보여. 네. 어릴 때는 꼭 같았는데. 왜 그럴까? 태어났을 때는 꼭 같아요. 정말 구별하기 힘들 정도인데. 네. 나이가 턱 들어버리면 확실히 달라져 버려. 자,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예요. 아무리 꼭 같은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타고났지만 일란성 쌍둥이라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뜻을 받아들여. 그러면 유전자들이 그 뜻에 따라서 변해.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달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렇게 선택하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달라져. 지금 얘는 우울증 걸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얘 둘의 모습은 아주 확연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년 전에, 얘들 엄마가 심한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한 보름 동안을 얘들을 아침밥을 못 해주고 자상하게 돌봐주지 못했어. 그 엄마는 분명히 아파서 그랬어. 엄마는 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는 사랑하는데, 예, 네, 사랑하는데. 쟤, 우울증 걸린 쟤는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 그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왜 쟤는 거짓을 선택을 했을까? 그렇죠? 그게 그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엄마가 차별대우 했겠어요? 안 했어. 저도 딸 둘을 키워봤지만 이 딸 둘이를 저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놈은 저보고 아빠는 동생을 더 사랑했다 그러고, 예, 동생은 뭐요? 예, 언니만 더 사랑했다. 억울해 죽겠어. 여러분 왜 그럴까? 예, 이게 이제 인생의 수수께끼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이거를 알아야 돼. 왜 그럴까? 왜 우리 인간들은 그럴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때 꾀병불인 것 같아. 우리를 돌봐주기가 싫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엄마가 아무리 잘 돌봐줘도 저 우울증 걸린 애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마.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드는 건 확실해. 사실이에요. 물론,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이제 이 상황이 악화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꺼지는 사람이 있고. 자, 얘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행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즉,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거부해서 선택을 안 해. 얘는 무슨 선택을 한 거요? 나는 불행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 잔이 남아 있으면 와 물이 아직도 반 잔이나 있어. 부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반 잔밖에 없어. 확실히 달라요 우리 인간 그래서 각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와 강의 참 박사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박수 쳐놓고도 여전히 반잔이면 반잔밖에 안 남. 범인인가 보다. 우리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정적이기 싫어도 어떻게 해? 그냥 계속 부정적이야. 여기 이거를 바꾸려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선택의 노력. 자,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 일부 세미나 끝나는데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부터 이제 가장 확실하게 선택해야 될 것은 집으로 가셔도 어떻게 해야 돼? 2부 세미나에 참가를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참가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요, 1부에서 이렇게, 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여튼 집에 가서도 강의만은 뭐예요? 꼭 들으셔야 돼. 자, 우리는 부정적인 쪽, 즉 상대방을 벌로 하고 싶은 생각,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피해를 당하면 내가 벌 주고 싶잖아요. 이제 그래서 용서 못해. 내가 꼭 복수를 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가 갈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멜라토닌 유전자 꺼지니까. 이런 쪽으로. 내가 죽는 쪽으로 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용서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자
는 쪽으로 가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노력해도 돼, 안 돼? 왜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우리는 왜 고통 속에서 살며, 왜 이렇게 행복하기 어려우며, 이 이유가 뭐냐면, 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왜 긍정적이기가 그렇게 어렵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렵냐. 좋은 쪽은 다 어려워. 그럼 이거는 우리는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자, 변질이 됐다. 그러니까 뭐가 변질됐다는 거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거요. 그래서 미워하는 쪽으로 셋업이 돼요. 왜냐면 우리 뇌에서 한번 그러면 그 셋업이 유전자가 변한 것이 변질된 것인데 유전자는 왜 변질됐다? 뜻에 따라서 변질됐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어떤 뜻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받아들였길래 이렇게 변질됐냐?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야, 성경이란 책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자, 우리가 변질되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변질됐냐? 그 뭐가 변질된 거냐?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변질됐냐? 그 첫사람 아담과 이브라는 한 쌍의 남녀가 생각이 변했대. 뜻이 변했대. 하나님이 본래 넣어준 뜻을 거부하고 무슨 뜻을 받아들였다? 예. 네. 그게 그 뜻의 그 본질은 뭐게? 하나님의 뜻은 본질은 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에는 불행이란 거 없어요. 나한테 아무리 해를 끼쳐도 나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사랑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불행할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유전자 꺼질 리가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다,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딨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사랑.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별로 안 하고 싶어. 김정은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돼. 나하고 개인적으로 뭐, 감정은 없을지라도 미워. 저도 미운 사람 있어. 한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 없어. 근데 미워. 미우면 내 유전자 꺼지거든. 그래가지고 뉴스를 안 본다니까. 보면 내 유전자 꺼지잖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돼버려, 변질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나쁜 놈은 벌 줘야 돼. 벌 받아야 돼.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세월호 선장. 그 사람 사형 받아야 되는데 무기징역이야. 화가 나.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끄고 있어. 우린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 정의에 불타는 사나이.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도 완전히 어떻게 변질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돼. 나한테 잘해주는 놈은 사랑하고, 나한테 못해주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무선적이야? 무선적 생각이야? 정상적 생각이라니까. 아무나 그냥, 오야오야 하고, 나를 꼬집고, 막 칼로 찔러도 어떻게 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좀 정신 이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또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해?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들의 성향에는 맞아.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 그것은 생기를 받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맞아.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 보고 죽음에 가까이 가 봤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야. 그런데 생기는 조건적 사랑으로는 그건 생기가 될 수가 없어. 그 생기라면. 생기를 받으려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열기가 뭐예요? 아, 우리가 하던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유전자는 꺼졌고, 우리가, 예? 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구나. 그렇죠? 그러면, 생기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생기는 조건적 사랑과 정반대 쪽에 있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고, 점점 이 뉴스타트 전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맞네, 진짜.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조건적 사랑이 뭐의 뿌리요? 스트레스의 뿌리야. 그렇죠? 왜?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예요? 이기심인. 우리는 개인마다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없어. 이상구 박사님은 아닐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뭐 뉴스타트 이런 강의도 이렇게 잘하고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막 암이 낫고 막 아무리 이런 말 강의는 할 수 있어도 이상구의 유전적 본질은 어떻게? 내 부모, 내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그대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구도 늙고 죽을 수 있다가 아니고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창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그것은 내가 기본 여건을 좀 더 잘 갖춰주기 때문에 생기를 더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깊이 하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도 더 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몇 년, 뭐 한 10년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뭐예요? 있는 거지.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성경에 돌을 터봐야 뭐예요? 영생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하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겠다. 그래야만 영생이 가능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변질시킨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그때가 되면 없어져 버려. 그때는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 조건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 얘도, 저 우울증 걸린 쟤도, 얘들은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음식 먹고, 꼭 같은 옷 입고, 꼭 같은 물 마시고, 꼭 같은 공기 마시고 하면서 저렇게 바뀌는 이유가 외부적 환경보다 무슨 환경이 유전자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내면적이야. 내면의 생각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이 말이야. 적어도 음식은 안 바뀌어도, 뭐는 바뀌어야 되네? 내면의 내 사고방식, 그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 두 유전자가 꼭 같은 두 여자아이의 생각이 정반대로 변했다는 것은 엄마에 대한 의견이 달라져 버렸어. 즉, 물이 반잔이나 남아있다. 대박! 하는 생각과, 이게 반잔밖에 없어. 왜 이렇게 될까? 우리의 생각은 뇌파가 어떤 뇌파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렇죠?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알파파가 되면 뭐예요? 그래서 내 뇌파가 베타파인 사람이 반전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될 거고, 베타파가 되면, 알파파가 되면 뭐예요? 야, 아직도 반전이나 있구나. 그러면 뇌파는 뭐가 결정해요? 배웠잖아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예. 네. 영적, 즉 생기라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선택해서, 즉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뜻이, 그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오면 내 뇌파는 베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파로 바뀌는 거요? 알파파로 바뀌는 거요. 그런데 내가 알파파가 돼 있는데 뭐예요? 나쁜 소식이 온다. 그래서 내가
뭐 어쨌거나 화가 났다. 뭐 그런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되면 뭐요? 베타 파가 돼.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뇌파는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부정적인 쪽으로 더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요? 부정적. 그거를 악령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되게 만들고, 악령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저렇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순간일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왔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말아야 돼. 거부해야 돼.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 교육을 잘 받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제 솔로로 해야 돼. 그렇죠? 집에 가서 뉴스타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선택과 거부예요. 왜? 영적 에너지는 자 막 강제로 들어와.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죠. 자 내가 좀 자고 싶어 지금. 자려면 멜라토닌이 나와야 돼. 멜라토닌이 나오려면 생산이 되려면 어떻게?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을 좀 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좋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안 되고, 부정적인 쪽은 뭐요? 눈만 감으면 부정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고, 자꾸 잘라고 그러는데 베타파가 되고, 그게 이제 불면증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 이상한 거는 뭐냐? 왜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막 밀어붙이고 들어온다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막 걱정이란 건 뭐요? 걱정, 두려움, 뭐. 그래서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뭐요? 공황장애. 조절장애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하여 조절이 안 돼. 분노 조절장애. 그러니까 조절이 이제는 더 이상 잘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쉽게 하는 말이 있어. 내공이 강하면 분노도 조절이 잘 돼 안 돼. 내공이 강한 사람. 이 내공이란 말이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내공이란 거는 뭐예요? 그냥 내공 가지 말고 내공의 본질은 뭐예요? 분노를 조절해주는 내공이 강해야 된다. 두려움,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공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내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내공이 뭔 줄도 모르고 내공 캐쌌는데, 예, 내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공이 바로 생기요. 무조건적 사랑. 이제 세상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막 시달리고 하면 막 이제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해요, 안 해요? 예. 네. 그러면 베타파가 쉽게 돼버려. 그러면서, 아,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신경질을 잘 내고 큰 소리가 저절로 나고 짜증이 저절로 나고, 예, 저절로 짜증이 나.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생기가 어떻게 생기를 받는 것이 점점 떨어져. 즉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차, 이제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꽃을 보다 어떻게 와 이쁘다. 근데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사람들은 이걸 봐도 와 이쁘다가 안 돼.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게 한다 하는 것이다. 그럼 조절이 안 되게 하려면 악령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나를 자꾸 기가 막히게 해야 돼. 네. 짜증을 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지배하에서, 그러니까 이 두 애도,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했고, 쟤는 뭐요? 조건적 사랑으로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이부 세미나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어떤 성경의 무슨 역사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론적인 건 제가 안 가르칩니다. 이런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거를 딱 보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아, 그러네 정말. 이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고 팍팍 켜지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일부 세미나는 다 같이 듣고 건강식 다 하고, 그래도 이 결정적으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생기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와, 그 제가 강의하는 게 재밌어 죽겠어. 와, 진짜, 와, 박사. 이때까지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무슨적으로 배웠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배웠어, 법적으로. 이건 규칙이야, 이거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고. 그렇게 배우면 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라고 안 하면 혼내줄 테니까. 그 성경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다시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다른 방향에서 성경 구절을 보기 시작하면 다음 시간에는 무슨 뭐를 깨 이게 이제 재밌어지고 재밌어지고 이렇게 해서 싱글벙글 하다 보면 약도 먹은 것도 없고 뭐 좋은 거 먹은 것도 없고 뭐 논이 주스도 마시지도 않고 그랬는데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어떻게? 간염 바이러스도 다 죽어버리고 있고 그 회복 안 된다던 간도 재생이 돼서 회복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와 성경을 보면 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말이 진짜로 맞아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낳는 사람을 제가 보는 것도 그렇지 진짜 말씀으로 낳는구나. 내가 현재 여기서 사기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참말을 하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눈물 나. 뭐 약을 줬으면 약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눈물 날 거 없어. 뭘 약을 먹어요? 뭘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먹는다? 사랑 먹는다. 결국은 말씀을 먹고 살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말씀이 바로 현대판 만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악령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악령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적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적. 그래서, 이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은 그건 조건적이에요. 아니, 착해야 사랑하지. 어떻게 악한 놈도 사랑한단 말이냐.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 조건적 사단의 사고방식이 지금 세뇌가 탁 되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는 세뇌로부터 해방돼. 세뇌 감옥으로부터 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특히 무엇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 그런데 이 조건적 이 부정적 생각은 그러니까 왜 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부정적 생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무선적으로 보는 거야? 조건적으로 봐요. 그러면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조건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 구원의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론은 그렇게 배우는데 실제 저변에 깔려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그거는 무선적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잘 이해해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고 영생을 하고 안 하고는 이미 뭐예요? 예, 이미 모든 것이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한 거요? 운명 지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지옥 갈 사람도 미리 정해져 있고 뭐 천국 갈 사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는 일평생 뭐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나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혹시라도 내가 창세 전에 천국 못 갈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인간이 아닌가? 불안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야. 네.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와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네. 이야 이거 놀랍네. 네. 그럴 때 내가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다? 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야. 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여기서 그래서 딱 맞춰서 결론을 내면 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삶이 힘들지라도 모든 사람이 힘들어 지금 요즘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럴지라도 내가 뭐요? 장래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뭐요?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심지어는 암 환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암이 안 낫는다 해도 뭐요?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진짜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는 하도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구원을 못 믿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돼. 우리 딸이 지금 그렇게 그런 나쁜 상황에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걱정한다고 상황이 좋아지게 돼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내가 걱정함으로써 내가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병나면 그게 우리 딸에게는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그럼 우리에게는 걱정한다 또는 두려워한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얘처럼 반응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거는 피차 간에 유전자를 끄고, 그렇죠. 피차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해로워.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 그런데, 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면,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와, 물이 반잔이나 남아있네라고 생각하려면, 그거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야. 우리의 본능적인 본성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본성이야. 그러므로 이 본성에 내가
내가 본성을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방금 이러려다가 오, 반전! 이래야 돼. 이게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뉴 스타트를 하면서 투병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야. 반전! 다! 이렇게 계속하지 말라 이거야. 부정적인 걱정, 두려움, 분노, 옛날에 그 원수 같은 거냐는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거를 이어가지 뭐요 말고 그 자리에서 뭐요 탁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잘라야 돼. 그것이 생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다려 그거를 자르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는 선택사화 상황이야. 아시겠죠? 왜 그래요? 왜 사단이 주는 조건적 그 이기심은 그냥 강제로 내가 하기 싫다 그래도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막 쳐들어와.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령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닥쳐! 해야 된다. 꺼져! 그래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 쪽에서 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선택필요 이 악령이 주는 그 나쁜 거는 선택을 기다리지 않아. 막 쳐들어와, 지 마음대로. 그 이유는 그 악령 쪽이 주는 그런 내 유전자를 끄는 사망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렇죠? 왜? 선택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한테 뭐를 무슨 생각을 좋은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본질이 아니야. 원한다면이야. 원한다. 내가 선택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악령과 성령은 항상 우리가 확실히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일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내 의견을 내 선택을 물어봐. 안 물어보고 막 집어넣어서 어쨌든 이놈의 유전자를 꺼가지고 빨리 암을 퍼지게 해서 죽여야지 하는 그런 죽음의 목표밖에 없어. 그래서 강제야.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 선택만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확실하게 무엇으로? 마음으로만 하면 하나님과 그 성령과 악령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은 뭐예요? 마음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악령은 뭐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분쟁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 행동으로 나타내면 하나님 쪽에서 자, 내가 생기를 줘야 되겠지? 선택했어, 안 했어?
그러면 나 행동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악령 쪽에서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구해 달라고 그래 나한테. 달라고 그래야 준다는 조건적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을 악령 쪽에도 보여. 그러면 내가 얼씨구 하고 줄 수 있어. 그래서 행동으로 선택해야 돼.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나 선생, 췌장암, 말기 췌장암 환자가 나온 분이, 어떻게 해서? 긍정적이기 위하여. 어떻게? 집 밖에 산책 이제 시작하면, 뭐 불렀다? 그 음치가, 음치도 지독한 음치대요. 조신 하나님을 산다. 그래도 그 음치도 뭐요? 쑥스럽지 않다. 나는 선택해야 되겠다. 그 선택으로, 그 사람은 선택으로 승리한 사람. 그래서 딱 정해놨어. 그렇죠? 그래서 30분 동안 노래하고, 또 20분 동안 벤치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하하도 하고, 뭐 웃음이 두 가지가 있대나? 그 웃음에 도가 텄어. 그럼 여러분 봤죠? 조신 하나님 하면서 자기가 울컥해가지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절박했던 순간들이.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나 선택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행동으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행동으로 하면 다른 사람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보여. 그 음치 같은 노래도 들려 안 들려? 들려. 그럼 뭐 쓰러워요? 쑥스럽지. 이 쑥의 사람들이, 이 쑥에 눌리면 이거는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앞으로 대면해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상대는 쑥이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쑥과는 내가 어떻게 싸우냐? 그거는 저도 쑥과 많이 싸워봤어. 그래서 기대하시라. 쑥을 쑥을 극복하는 그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기대.